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여섯 글자 Q&A 투바 투표 러브송. 아주 트렌디한 하이브리드 팝 록 제로 바이 원 러브송으로 컴백해 모아들의 정신 정말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들만의 러브송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섯 글자로 대답해주세요. 투바투표 러브송 준비되셨을까요? 먼저 수빈씨. 네. 모아를 위한 송. 모아를 위한 송. 네. 다음은 연준씨. 노래가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좋아. 계속해서 범규씨. 그들만의 감정. 그들만의 감정. 이번에는 태연씨. 아른 벅참 최고. 벅참 최고. 마지막으로 막내 휴닝카이씨. 모아만 바라봐. 모아만 바라봐. 아우 감미롭다. 오늘 텐션업 초대석 제로의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금덩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볼륨 가족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쥐!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KBS 쿨 FM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야, 또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면 가족으로 봐도 될까요? 그럼요. 세 번째면 가족이죠. 파밀리. 야, 파밀리인데 게다가 무려 컴백 첫 라디오로 볼륨을 찾아와 주셨는.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볼륨을 찾아주시는 거죠? 너무 재밌잖아요. 가족이니까. 내적 친밀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컴백 때마다 볼륨 찾아주시면 네 저희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디님. 뭐야?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홈타운으로 데려가준 다섯 천사들. 지난 월요일에 공개된 정규 2집은 전 세계 45개 국가 및 지역 아이뿅뿅 탑 앨범 차트 1위. 타이틀곡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은 전 세계 31개 국가 및 지역 탑송 차트에서 1위. 이렇게 된 거 다음 앨범 때도 미리 볼륨 스케줄 예약 걸어두면서 올해 더 앞으로 더 대박 아니죠 대박 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격축 격축. 아니 근데 대부분 대박이라고 하는데 네. 왜 배닭이냐? 이 출처가 또 범규 씨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범규 씨 이 배닭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제가 타자를 빠르게 치다가 대박을 쳐야 되는데 배닭이라 치고 민망해서 도망갔거든요. 아 오타로. 네. 근데 모아분들이 네. 배닭을 이렇게 쓰시길래 아 근데 저도 약간 중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 배닭에. 네 근데 이거는 이 저작권 나한테 있다. 범규 씨한테 있다. 만약에 요거를 쓸 거면 네. 출처 범규를 꼭 남겨야 된다. 항상. 네. 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모아분들이 그렇게 쓰시나요? 아 엄청 많이 쓰십니다. 아 배닭이네요. 배닭이네. 타이틀곡이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인데 또 방탄소년단의 RM 씨가 가사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휴닝카이 씨. 예. 뭔가 더 또 잘 불러야겠다는 의욕 막 솟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맞죠, 맞죠. 안 그래도 저희가 네. 이제 그 가사 작업에 참여했다고 이제 들었던 날 연습실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아림 선배님을 네네. 이제 마주쳐서 작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림 선배님이 멋있게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최대한 멋있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멋있게 네, 멋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다연님께서 와 강한나님 센스 봐 배닭 가로 열고 출처 범규 가로 닫고래. 아, 항상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고은님께서 범규 씨 소개해 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제 눈은 두 개인데 왜 짱바투 하나밖에 안 보일까요? 짱바투. 짱바투. 눈은 두 개이지만 나는 짱바투 하나밖에 안 보인다. 9265님 연주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항상 레전드였던 볼륨을 높여요. 볼륨을 높여요. 이 발음이 어려워요. 네. 볼륨 나온다고 해서 정말 정말 기다렸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연서님은 태연씨가 네, 저 오늘 생일이에요. 볼륨 바이 투모로 바이 투게더라니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요. 아, 생일 축하드려요. 바로 감사합니다. 그냥 생일이 돼버립니다. 이 정도 기쁨은 생일이지, 그쵸?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투모로 바이 투게더에게 궁금한 질문 또 미션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번호는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운전면허를 땄다는 연준 씨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들이 모두 좋아한다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연준 씨, 어떻게 면허는 한 번에 합격을 하셨을까요? 아, 네, 뭐 그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야? 아, 가뿐했다. 네, 가뿐했습니다. 이종 보통으로 따셨어요? 이종 보통으로, 네, 한 번에 원샷 원킬로.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잘 해내셨네. 원샷 원킬 쉽지 감사합니다. 않은데.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취득한 면허로 뮤직비디오에서 폭풍 드라이빙 좀 선보이셨을까요? 네, 폭풍 드라이빙 해갖고 뭐 한 30으로 열심히 멤버들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30으로 밟으셨다. 어떻게 멤버들은 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느꼈어요? 아니면 좀 불안했어요? 흔들리는 불안함. 흔들리는 불안함. 맞지. 30km인데 흔들려요? 그 길이 되게 안전한 길이라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연준이 형의 실력과 무관하게 이렇게 맞아요. 차가 엄청 흔들리죠, 그렇죠? 자, 투바투의 인생배팅님이 이번 타이틀곡에서 목 긁는 발성을 많이 쓰던데 괜찮아요? 듣는 모아는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걱정돼요 하셨는데 태연씨 어때요? 이 목 긁는 발성. 목 긁는 발성. 네. 글쎄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성대에 물이 없었어요? 네. 그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시원해.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돼 있었다. 네. 그래서 만약 제가 뭔가 청량이 부르는 날이다. 네. 그날은 잠을 잘 안 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늘 또 이 곡을 무려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다섯 분은 이제 서서히 이동해서 노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Zero is a guess, so I know you're my one and only. One and only. It's shut the note, I'm so like, oh my god, so holy. What do you do? Good day, son. We're not getting to manga molly. My life before you was a mess. And then I ran a panic, you swap the chest. Oh, yeah. 무적행의 바닥에서 난 유일하게 빛나던 곳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when I'm sinking alone 날 내게 나타난 천사 데려가줘 널 혼자 I know it's real I can feel it 난 무적성이 놓친 길이 없어서 죽어도 좋았어 I'm losing keep this game 세계 유일한 법칙 나를 구해줘 Use me like a drum I know I love you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세계의 끝까지 All or nothing, I want all of you I know I love you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세계의 끝까지 All or nothing, I give all of you I know I love you 아마 난 안 될 거야 천국에 못 갈 거야 Only 지연아 절대 천국엔 없어 뒷내도 발끝에서 새까맣게 물들었었지 My life before you was a trash 언제 나다란 발 붙일 수 없던 match oh, yeah. 얼음뿐인 이곳에서 넌 유일하게 빛나던 것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and I'm thinking alone 그러다 내게 나타난 천사 데려가줘 너의 hometown I know it's real I can feel 좋았어 I'll never keep this game 세계 유일한 법칙 나를 구해줘 내 손을 잡아줘 Use me like a drum I know I love you 꿈은 난 영원히 살이 돋아 준대기가 녹아가 새로운 세계 속에 찾아 낸 너라는 온기 내 모든 걸 가라 니
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제로 바이 원 러브 송.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라이브가 맞나 싶은데. 야, 이 노래 지금 K6181님께서는 라이브 미쳤다 유유 진짜 배닥배닥 출처 범규 해주셨고요. 이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예.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돼요. 네. 한승희님께서는 아 진짜 최고로 잘 부른다 유유 짱바투 영원히 나에게 최고 하셨고 이선우님께서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달달해서 귀가 녹아내렸는데 이거 보험 처리 되나요? 하셨어요. 어떻게 보험 처리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계속 녹으셔야 된다. 임채은님 저 아이스크림인가요? 한 소절 듣고 바로 녹아버렸어요. 스르르르륵 사랑해 하셨고 유서연님께서는 아니 오빠들 CD 말고 밥 많이 먹으라니까요. 모아들 죽이려고 작정했네 정말 유유유유 울고 계십니다. 심은비님 이래서 내가 툭부심이 있지 라이브 갑벽 아니 진짜 라이브를 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야 진짜 K0329님도 에이 거짓말 라이브 아니죠 이거 하셨는데 라이브 맞죠 100%라고 하십니다 우리 연준씨가 아니 제로 바이 원 러브송 이 노래 제목이 원래 제목은 더 길었다고 하는데 혹시 뭐였는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도 기억이 안 나요. 잘. 아 엄청 무시하게 긴 제목이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랬구나. 지금 또 짱수빈님이 이번 앨범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수록곡이 있는데 멤버들 밸런스 게임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아, 이 수빈 씨는 혹시 네.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네. 이거 좀 잘 하시나요? 망설임 저는, 없이? 결단력 짱이어서 잘합니다. 결단력 짱이다? 네. 휴닝카이 씨는 어때요? 저 생각보다 고민 많이 하거든요. 고민 많이 결정을 한다. 잘 못합니다. 쉽지 않다. 네. 자, 듣고 계신 팬분들 재미나는 밸런스 게임 있으면 지금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같이 살짝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연준 씨, 네. 이 노래가 또 지난 앨범에 있던 동물원을 빠져나온 퓨마라는 곡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네, 이제 동물원을 빠져나온 퓨마와 연결지어서 네. 이제 나였다면 내가 만약 그 퓨마였다면 동물원에 남았을까 아니면 탈출을 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걸 약간 밸런스 게임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네. 고민하는. 그렇죠. 연준 씨랑 태연 씨 그리고 범규 씨까지 세 분이 작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범규 씨 이거 솔직히 내가 쓴 가사지만 참 기가 막히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저는 제가 네. 쓴 가사보다는 처음에 가사가 된 걸 보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네. 가장 놀랐던 게 아마 연준이 형이 있었나? 티켓답 A.L.B. 반할게 네 제가 전 이거 보고 진짜 와 이렇게도 넣을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연준 씨의 파트 네. 부분을 네. 연준 씨가 써주신 부분 태연 씨는요? 저는 네 약간 들어간 부분은 약간 비밀이고 아 비밀이고 네. 안 들어간 부분 중에서 제가 랩을 완전 썼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네. 형한테 제가 어제 들렸어요. 제 랩을 제가 어제 랩을 보여줬어요. 네네네. 네. 근데 연준이 형께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랬다. 근데 나랑 괜찮지 않아요? 네, 어땠어요 괜찮았는데, 연준 씨? 너무 힙합이었어요. 아~ 약간 너무 힙합이다. 네, 아니, 잘 쓰긴 정말 잘 썼는데 약간 네. 그 버전도 좋았다. 그 버전도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또 밸런스 게임 바로 보내주셨는데 K5421님이
퓨마와 함께 살기 대 퓨마로 살기. 하나 둘 셋. 전 퓨마로 살기. 살기. 아니 퓨마로 살기. 자 퓨마로 살기 누가 하셨죠? 지금 동시에 네. 외치니까 태현 씨 퓨마로 사는 게 나아요? 아 네. 어, 왜냐면 네. 퓨마와 함께 살면은 네. 좀 많이 위험할 것 같고 퓨마로 사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상위 포식자의 그 아, 개념에 있으니까 좀 덜 무서울 네, 것 같기도 무서울 하고 것 그렇다면 지금 퓨마와 함께 살기 외쳐주신 멤버는 누구시죠? 어 진짜요? 아, 네. 오 연준 씨는 왜 퓨마와 함께 사는 걸 선택하셨을까요? 어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 때부터 저랑 같이 살았다면은 제 말을 굉장히 잘 들을 것 같고요. 아, 맞아. 네 그리고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든든할 것 같아요. 어, 든든할 것 같아요. 퓨마도 야옹이지 뭐. 네. 야옹이 야옹이과로 볼 수 네. 있죠. 이채민님께서는 한 달 동안 비둘기로 살기 대 비둘기 열 마리랑 한 달 동안 오, 살기. 야, 야 자꾸 막 동물이더라 그러네. 잠깐만 이 이것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비둘기로 살겠습니다. 비둘기로 살기. 어? 그래요? 어 잠깐만 휴닝카이 씨만 한 달은 뭐? 비둘기 열 마리랑 한 달 동안 살기 외치신 거예요? 저도 걸까요? 비둘기랑 살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어 왜요, 수빈 씨? 제 그냥 귀여울 것 같은데 어. 애완동물 마냥 키우고 있으면 괜찮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아 비둘기 좋아하시는구나. 아, 약간 길거리에서 이제 약간 네. 이렇게 걸어다니는 닭들기 애들은 네, 조금. 네. 더러울 수 있지만 집에서 제가 씻겨주고 보살펴주면 그쵸. 예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그런 흰북 비둘기 말하는 거죠. 어, 휴닝카이 씨도 같은 이유에서? 네, 저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 그렇구나.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다. 네. 자, 이번에는 채연 씨가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인데요. 애교 하기 대 멤버 애교 보기. 이거는 하나, 확실합니다. 둘, 막상 막 셋. 멤버 애교 보기. 어? 다 멤버 애교 보기. 네. 한번 해봐. 아, 봐줄게.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그래. 휴닝카이 씨를 지목해 주셨는데 우리 멤버 애교 한번 볼까요? 아 그럼요. 아 좋아요. 휴닝이용. 내 애교가 뒤로 뒤로 뒤로. 그렇군요. 이 애교하기를 선택한 이유가 오히려 애교 보는 사람들이 아. 싫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리액션이 그렇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거지만 그래도 멤버 애교 보는 게 좋다. 진짜 너무 귀엽네요. 아, 정말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엽다. 네, 사랑스럽네요. 사랑스럽다. 원드림 짱바투님이 다른 멤버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해주셨는데 범규 씨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자신감은 가져요. 자신감 가져. 그럼요. 이건 진짜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잘 살리지.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세율러미 하고 싶은데 네. 멤버들도 다 본인 감정에 맞게 잘 살리기 때문에 네. 저는 뭐든 내 노선 끝에선 그 파트로 하겠습니다. 아, 그 파트요. 좋습니다. 연준 씨는요? 저는 어 그 첫 버스트로 할 때 이제 세계수 거기 그 부분이 아, 좀 그렇죠. 그 부분. You're my one and only. 아, 그 부분. 그러니까 네, 좀 찰지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태현 씨는요? 네, 저는 아무래도 I know I love you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인정합니다. 맞아, 맞아. 인정. 수빈 씨는 어느 부분? 어, 저는 이제 네. 후렴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날 내게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탁탁탁탁 치는 게 있는데 네, 네. 어, 이게 안무 쌤께서 수빈 씨 너무 잘 살린다고 칭찬이 그렇게 맞아, 막 해주시는 맞아. 안무 진짜 최고 인정 탁탁탁 이렇게 어깨 네, 자신감이 생겨갖고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여기 왼쪽 어깨가 지금 너무 아파요. 뭉쳐요 뭉쳐 한쪽만 왼쪽만 아파 왼쪽만 아프다 이거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야 돼요. 휴닝카이 씨는 아 이거 진짜 다른 멤버 범접 못해 이건 진짜 내가 최고야 하는 부분 저는 문제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추성이 문제추성이 되게 뭔가 발음도 어려워 발음도 어렵고 뭔가 읽는 그런 느낌은 제가 최고일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어. 닉네임 짱바투 아니면 어케사라님께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한 글자씩 부르기 해주세요. 저번에 자체 예능에서 아. 한번 했었는데 너무 웃겨서 다시 보고 싶네요. 크크크 하셨는데 한 글자씩 부르기. 아,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릴레이로 할까요? 이렇게? 아, 네. 릴레이 좋습니다. 네. 어디 부를까요? 글쎄. 연준이 형 파트 다 알죠. 네. 네, 거기 해볼까요? 어, 네. 그러면 연준 씨부터 제. 이렇게 네. 해서. 좋습니다. 네. 이. 난 제로의 세계 얘기한 거예요. 난 무적행 생각한 거. 난 my life is zero. 이 제로예요. 아, 네. 어, 좋습니다. 원래 이제야. 어. 네. 세. 네. 이. 제로의 뭔데? 세. 세. 계속.
뭐라고? 저를 생각해. 안나 엄마. 진짜 못한다 우리.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좋았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유경희님께서 이번에 무릎 쓰는 안무도 많던데 괜찮아요 하셨는데 다들 괜찮으세요? 완전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모아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2부 마치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원 트립!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내도 함께 하자. 야. 이 시간만 되면 네, 내일도 함께 하고 싶네요. 이게 팀 구호죠. 맞습니다. 시간만 되면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맞죠. 네. 아주 중요한 무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 멤버들에게 미션이 하나 왔는데요. 지금까지 타이틀곡 제목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을 빨리 읽기 챌린지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와 범규 공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빨리 읽기 챌린지 해본 적 없는데 한번 쉽지 않네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자. 이렇게 하면 다시 해야 돼. 막 떨린다. 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로 데뷔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9화 4분의 3승 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와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에 이어 제로 바이 원 러브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발음이 진짜 좋으시네요. 이렇게. 와, 진짜 완벽한데? 발음이 어떻게 이렇게 좋지? 심장이 막 이거를 연준 씨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 거고요. 태연 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한 시간 안에 다섯 멤버 모두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읽어주시면 다음 주에 멤버들이 원하는 요일 첫 곡으로 제로 바이 원 러브송 들려드리고요. 야, 너무 좋으시겠다. 좋으세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아이스크림 쿠폰 멤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야, 한번 도전, 도전하실 건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넉넉하게 60초 1분 깔끔하게 드릴 거고요. 껌이죠. 중간에 아까 저처럼 한번 멈추다거나 틀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네, 괜찮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그럼요. 네. 자 연준 씨부터 시작합니다. 초식에 주세요.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9화 4분의 3승 강당에서 너를 기다려와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에 이어 제로 바이 원 러브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로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9화 4분의 3승 강당에서 너를 기다려와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에 이어 제로 바이 원 러브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로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9화 4분의 3승 강당에서 너를 기다려와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에 이어 제로 바이 원 러브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로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9화 4분의 3승 강당에서 너를 기다려와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에 이어 제로바이 원 럽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로 데뷔한 투모로우바이 투게더가 9화 4분의 3승 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와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에 이어 제로바이 원 럽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라 야 앞섰어. 나 태어나서 말 제일 잘했어. 성공 대성공이야. 투게더 멤버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 그리고 노래는 어느 요일에 첫 곡으로 들려드릴까요? 혹시 어느 요일에 청취율이 제일 높을까요? 청취율 제일 높은 날로? 네. 그날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야, 굉장히 재밌네요. 여기 또 같이 하니까. 자,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 미션 보내주시고요. 2014님이 멤버들 앨범 컨셉 세 가지 중에 오늘은 U 버전을 입고 왔네요. 저는 오늘 입은 U 버전이 제일 좋은데 멤버들은 어떤 버전을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U 버전 좋아하시는 분들 우선 손 들어볼까요? 네, 전 U 버전. 태연 씨, 휴닝카이 씨, U 버전이 좋고 또 다른 버전 어떤 보이랑 월드가 있습니다. 보이랑 월드. 그렇습니다. 보이 버전은 누가 좋아하세요? 수빈 씨하고 범규 씨. 그렇다면 연준 씨만 월드 버전. 월드 버전을 네, 너무 좋아합니다. 월드 버전을 좋아하신다. 네. 박시원 님께서 혹시 미션 리허설 했어요? 하셨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발음 한 번도 안 들리고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하면 안 되는 건 없죠.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한 번도 한 분의 멤버도 틀리지 않고. 그럼요. 지금 또 K2637 님은 이번 활동에 1등하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만의 공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요. 히히 해주셨거든요. 정말 좋아하실 만한 걸로 저희가 네. 팀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생각한 게 없어서. 네. 좋습니다. 아니면 수빈 형이 물구나무 서서 아
가능해요, 수빈 씨? 물고 나면서 팔굽혀파는 거? 아, 저 무릎 대고도 잘 못해요. 자, 좋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앨범 틀의 털기. 예. 첫 번째 노래부터 주세요. Oh, it's just like magic. Feeling in touch, always a rush, no one else has it. It's just like magic. Oh, it's just like magic. Holding me tight, giving me life. Tomorrow by Together의 첫 영어 오리지널 곡이죠. Magic이라는 곡인데요. 미국의 라디오 곡 36곳에 등록이 되면서 애드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녹음 전에는 막 워낙에 연습을 많이 해서 다 외우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녹음이 끝났잖아요. 솔직히 나는 지금 당장 불러보라고 해도 내 파트 완전 자신 있다 하는 멤버 있을까요? 저요. 저요. 다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어, 네.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아니 범규 씨. 네. 어떻게 보면 또 데뷔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다 마법 같을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게 이런 마법, 이런 매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아까 1위 공약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공중파에서도 1위를 해보고 싶고 네. 또 얼른 우리 모아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번 앨범 노래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트랙 이어가 볼게요. "소확행" 아니고요, "소악행"이라는 노래인데요. 연준 씨, 왜 소악행이에요? 네, 이제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네. 근데 소악행은 그 악이 못된 마음을 갖고 이제 즐기는 거죠, 그거를. 가끔은 이제 못된 마음을 갖고 남은 망할 수 없다. 짓궂겠죠. 그렇죠. 약간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그렇구나. 수빈 씨가 또 가사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나 이 가사 구절 어디일까요? 작사한 부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고르자면은 똑같이 망해, 다 같이 망해, 저주하는 듯한 못된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짓궂은 네. 그런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다 같이 망해. 혼자 망하면 억울하니까요. 그치, 그치. 네. 소원을 물을 순 없나? 라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 영상 중에 이건 조금 물을 수 없나? 이거 없앨 수 없나? 하는 거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이 제 발자취라 생각을 해서 약간의 흑역사일 수 있어도 저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아, 태연 씨는 그렇죠. 절대 하나도 없애고 싶지 않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어서 다음 트랙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흐르는 곡은 휴닝카이 씨가 처음 프로듀싱한 노래고요. 태연 씨도 곡 작업을 같이 했다는 디어 스푸트니크입니다. 스푸트니크에게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스푸트니크, 이게 어떤 단어죠? 네, 이제 러시아의 첫 인공위성이거든요, 스푸트니크가. 아, 그래서 네. 전체적인 스토리도 이제 스푸트니크가 이제 동반자라는 얘기라 그래서 이 동반자랑 함께 희망을 찾아 떠난다는 얘기?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오, 그런 노래구나. 네. 휴닝카이 씨, 본인의 이번 첫 프로듀싱 몇 점 주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2점 주겠습니다. 왜? 네. 왜요? 왜요?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4배나 그렇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런 거지. 앞으로의... 조금씩 네, 하려고요. 아직 좀 아쉬워가지고. 네. 그렇구나.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죠. 노래 나오기 전에 휴닝카이가 저한테 들려줬었거든요. 트랙을 쓴 게 있다고 한 3개 정도 들려줬는데 네. 야 이거 너무 좋다 했었는데 그게 이 곡이었어. 그 곡이 이렇게 실리게 된 그렇구나. 거구나. 네. 태연씨. 태연씨가 생각하는 이 곡의 킬링 포인트 진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달라 하는 거 어떤 걸까요? 근데 저는 이 곡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브릿지 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절대 나오는? 절대 제가 써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나오는 부분 네. 이 곡의 제목을 줄여서 디스크라고도 부른다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로 삼행시 한번 가볼까 해요. 휴닝카이 씨가 디, 태연 씨가 스, 그리고 마지막에 크를 할 멤버는 태연 씨가 지정해 주세요. 자, 휴닝카이 씨부터 갑니다. 디 네. 디어 모아에게. 오. 좋습니다. 태연 씨 스. 크를 먼저 정하고 가겠습니다. 누구 할까요? 자, 크 내가 기가 막히게 크 할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수빈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손 안 피했어. 들었는데. 네. 디어 모아에게. 스. 디어 모아에게. 스페셜한 저희 컴백 무대 너무나 멋진 무대 만들어 주신 우리 최고 이 시대 최고의 음악 방송 뮤직뱅. 자, 수빈씨 마지막 크! 크레이지 뮤직뱅크 너무 좋아요! 미치도록 좋다 뮤직뱅크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트랙 넘어가 볼게요. 어디에도 온기 창밖에 날카로운 바늘이 또 담아 하얀 숨결 like I see 흔적 없이 거닐는 이 덧들빛 Stuck in my heart 터진 구멍 왜 이래 사인 저 작은 숨 잠식된 영혼 안한 hollowed out 또다시 말 부르는 voices 혼돈 내장 freeze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 프로스트인데요. 시작 부분에 웃음소리가 휴닝카이 씨라면서요. 예. 이 웃음소리 어떻게 휴닝카이 씨가 맡게 됐어요? 이거 한 명씩 했었는데 웃음소리를? 네. 그나마 그 중에 가장 이제 잘 어울리는 웃음소리를 골랐는데 제가 당첨 너무 잘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연준 씨가 가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던데 맏형으로서 우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운명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운명이요? 네. 저희 모아분들과 끝없이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스. 사랑합니다 모아분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앨범 트랙 탈기였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트랙 털기에서 빠진 노래 두 곡 중에 한 곡을 지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No Rules라는 노래예요. 노규칙. 규칙이 네.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규칙이 없는 것이 새로운 규칙이 되어버린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네. 태연 씨가 아주 곡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이 곡도 멤버들이 가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범규 씨. 예. 이거 말고 또 이 노래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노래로 또 무대를 하거든요. 예. 멤버들의 매력이 야 장난이 아니에요. 야, 장난이 아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뮤직뱅크에서 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무대가 또 장난이 아니다. 네. 오우, 기대가 됩니다. 저희 멤버들이 한 소절 불러주시면 바로 음원으로 이어드릴까 하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들어볼게요. Tomorrow by Together No Rules. 매일 꿈꿔왔던 바이야이야 멈출 줄 모르는 드라이야이야 One more time yeah I just wanna dance dance until we can no more no more No rules Tomorrow by Together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오는 동안 또 아주 춤을 신나게 춰주셔가지고 신나네요. 너무 신났습니다. 신다은님이 No rules 직캠 너무 많이 봐서 춤 다 외우고 응원법도 다 외웠잖아. 예. 엄청 많이 보셨나봐요.
전다혜님은 노룰즈에서 골반을 돌리는 춤이 있는데 멤버들 피셜 누가 제일 맛깔나게 잘 돌리는 것 같아요? 하투하투 해주셨는데. 아, 전 이건 수빈이 형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제가 연준 씨 웬만하면 골반에서 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근데? 인정합니다. 수빈이가 너무 잘 불러줬어요. 아, 수빈 씨가 최고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닉네임 장난 하나? 장난 둘 님이 지난번에 휴닝이, 태현이, 수빈이 사복 대결했잖아요. 어, 맞죠. 그때 수빈이 진짜로 삐친 거였어요. 반바지 진짜 좋아하는데 유유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저희 수빈 반바지 사건의 전말 광고 후에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민지님이요. 저는 수빈이 투표했습니다. 삐지지 마용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수빈씨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휴닝카이 태연씨와 함께한 사복 대결 당시 진심으로 삐쳤습니까? 에이, 그게 뭐라고 제가 또 삐지겠습니까? 그냥 연기한 거죠. 아, 그냥 에이. 진짜 삐진 건 아니었다. 그럼요. 막 나는 영원히 반바지를 안 입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아, 이때 이제 네. 사실 이렇게 세 명이 옷을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세 명인데 이제 아, 내가 너보단 잘 입는다, 너보단 잘 입는다 이렇게 세 명이 또 투닥투닥 해갖고 이제 서로 일어난 서로. 해프닝인데 네. 투표를 올렸더니 이제 제가 꼴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진짜 안 입는 편인데 네. 반바지를 입고도 꼴찌를 했으니 난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입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반바지에 그냥 정이 뚝 떨어지셨구나 그날. 네. 원래도 안 입었거든요. 삐치진 않았지만 다시는 안 입겠다. 다시는 안 입겠다. 삐진 건 아니다. 지금 연재님께서 연준이 혼자 잘 논다 하셨는데 왜냐면 이 또 네. 광고 잠깐 나가는 동안 또 연준 씨가 이 광고 CM송에 기가 막히게 또 춤을 털어 넣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9453님이 연준이 광고 나갈 때마다 너무 기깔나게 연기 잘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연준이 광고 주세요. 유유. 표현력 최고 연준이. 이번 타이틀곡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미션을 갑자기 주셨는데요. 네. 자, 이번 타이틀곡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와, 이 제목을 아예 그냥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을 그렇죠. 야, 이 몸으로 아주 그냥 표현을 야무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승희님이 프로스트에서 처음에 나오는 휴닝의 웃음소리 똑같이 해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휴닝카이 씨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똑같이 합니다 진짜로. 네. I'm so shocked. 와, 잘한다. 야,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웃음소리인데. 네, 진짜. 와, 대단하네요. 지금 또 지태희님께서는 이 웃음소리를 멤버별로 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가능할까요? 네, 해볼 수 있는데. 네, 아니, 또 네. 자기만의 재해석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연준 씨부터 들어볼까요? 아, 이거 좀 실제로 했다 웃었거든요, 나. 네. I'm so shocked. 약간 마지막에 찍는 순까지. 제가 실제로 할 때 좋은데요? 숨이 가파갖고. 하긴 이게 꽤 길어요. 네, 길어갖고 안 되더라고요. 숨이 괜찮으세요? 아, 숨이 가빠서. 네, 안 되더라고요. 아, 좋은데요? 자, 이번엔 태연 씨 버전 들어볼게요. 네, 제일 유일하게 이 오디션에 참가하지 않은 멤버. 이번에 한번 시도. 쉽지 않아. I'm so shy. 잘했는데 잘 것 같아. 쉽지 않아 진짜로. 아, 이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웃어야 돼서 힘들구나. 쉽지 않지. 자, 이번엔 수빈 씨 버전 들어볼게요. 나 이런 거 못하는데. 편안하게 해주세요. 오디션 참가했어. 저도 이거 참가했었습니다 오디션. 네. I'm so shy. 잘하네. 웃음 소리는 잘하네. 마지막 약간 악동 같은 웃음 제대로였는데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범규 씨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약간 현실 반영해서 제 웃음 소리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I'm so shy. 뭐야? 좋았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지금 내가 드럼 칠 때 사용하는 스틱은 투바투 판타스틱님께서 야 닉네임을 정말 길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로 바이 원 러브송 태연이 파트 I know I love you 감미로운 ASMR 버전으로 가능할까요? 해주셨는데 야, 또 이것도 투바투가 어떻게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는 범규 씨부터 들어볼게요. 예. 네. 아, 예. Oh yeah. I know I love you. Yeah, yeah. 달다. 휴닝카이 씨. No. 공평한 것 같아. 참 당기겠다. 아 이렇게 애끓게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좋았어요. 네, 수빈 씨. 네, 저 요즘 ASMR 자주 보거든요. 아 한번. 오, 프로네 프로. 마이크 틀어놓은 거. I know. 저 너무 ASMR. 야. 어우 감사합니다. 네. 손을 꼭 이렇게 비벼야 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ASMR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 더 배웠어요. 태연 씨. 예. Yeah. I know I love you. 감미롭다. 감미로워. 연준 씨요. 한명정도 이렇게 해야지. 그럼. I know I love you. 고수해. 고수해. 아, 좋았어요. 자, 다른 버전. 다 모두 다 다른 버전으로 잘 들어봤고요. 감사합니다. 윤슬피 님이 콘서트 다시 하면 모아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노래 뭐예요? 하셨는데 어떤 노래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으세요? 이제 딱 콘서트를 다시 한다. 다시 한다. 다 이 기다리던 시간이잖아요. 모아 여러분들께. 그래도 전 이제까지 제대로 못 보여준 땀이라는 곡의 곡을 맞아요. 보여주고 싶긴 해요. 휴닝카이 신 땀. 좋습니다. 저희 여기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 조금 더 오래 함께 할게요. 잠시만요.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4부에서 조금 더 오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다시 하면 팬분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노래 아까 땀 나왔고요. 혹시 다른 멤버들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노래 들려주고 싶다. 우리 모아분들에게. 저는 이번 타이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노래도 좋고. 모아분들도 좋아해 주시는데 직접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아, 네. 연준 씨는 이번 타이틀. 감사하네요. 네. 좋습니다. 투바투 얼굴이 나라를 세웠다. 이야. 분께서 우리 오빠들 성대모사 짱 잘해요. 유유 수빈 오빠 맹구가 돌멩이 줍는 소리. 연준 오빠 하이킥 교장쌤 이거 꼭 시켜주세요 하셨는데 잠깐만요. 아니 맹구는 알겠어. 맹구가 돌멩이를 줍는다고요? 수빈 씨? 저 이거 어디 나가서 한번 했다가 네네. 아주 혹평을 받고 왔고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여기서 팬분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맹구가 네. 여러분 네. 뭣도 아니고 이거 돌멩이를 줍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돌멩이가 떨어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맹구가 돌멩이 줍는 건 처음 봐가지고. 돌멩이 잡으면요. 줄 때마다 이런 소리 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맹구가 돌멩이 줍는 소리였습니다. 자 연준 씨 하이킥 교장 쌤. 하이킥 이 거침없이 하이킥. 그 하이킥인가요? 네 맞습니다. 교장 쌤 성대모사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기대돼. 네. 아니 두 분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야 늘었어. 야. 야 이거 잘하시네요. 야 금방 목소리가 확 바뀌네요 연준 씨. 와 대단하네. 에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자신 있는 개인기 있으신가요? 도전하실 분. 이게 개인기 장이 또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있을까? 제가 강들이 너무 잘하네요. 어디 가서 그 도라에몽 성대모사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잘해요, 잘해요. 범규 씨의 최초. 너무너무 감사하죠. 야, 범규 씨의 최초 에몽에몽 도라에몽 성대모사 갑니다. 잠시만 목 좀 풀고요. 네, 천천히 하세요. 짜장 말리 깜짝! 잘한다. 우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라에몽. 성대모사. 순간 도라에몽으로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나 누나님께서 우리 토끼들 반전대 잘해요. 그리고 카메라 보고 사랑 고백해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저희 한 분씩 혹시 반존대 느낌 살려서 카메라 보면서 사랑 고백 한 분씩 한번 반존대 느낌 살려서 갈볼 수 있을까요? 태연 씨부터 한번 딱 카메라 바라보면서 반존대로 사랑 고백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같냐?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급존대. 좋습니다. 수빈 씨. 네. 턱을 괴고 계세요. 누나 밥 먹었어? 나는 아직 안 먹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사랑 고백이야? 사랑 고백. 같이 먹을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휴닝카이 씨. 누나 있죠? 누나. 저 누나 좋아해. 뭐야? 그치? 이런 반전대 좋죠. 자, 범규 씨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랑해. 사랑 고백. 반전대 맞다 아님? 찐 사랑 고백. 완전 반전대죠. 정색해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 멤버들끼리 서로 보기 약간 부끄부끄해서 그런 건데.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연준 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그쪽이요. 되게 귀엽네. 잘한다. 뭐야? 잘한다. 잘한다. 좋습니다. 자, K1221님께서 우리 애들 풍선 아트 시켜주세요. 우리 툽깅이들 깨물 아트 정말 잘합니다 하셨거든요. 깨물 아트 또 풍선 아트. 풍선 아트에서 또 깨물 아트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풍선 아트가 뭐예요? 풍선 아트가 일단 맞아요. 이렇게 불어서 약간 앙 깨물어서 깨물 아트까지 가는 아마 그걸 거예요. 저도 어제 뭐 따끈따끈하게 배웠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지금 풍선 불고 계십니다. 왜 저래? 연준 씨는 지금 거의 뭐, 기가 막힙니다. 태연 씨 하여튼 뭐 불다가 너무 커서 지금 터졌나봐요. 감사합니다. 한예선님께서 이게 수빈 씨가 가능하실지. 수빈 오빠 맹구 돌멩이 줍는 거 말고 펜트하우스 마두기 선생님 성대모사 짱 잘해요 그거 시켜주세요 하셨는데 잘하잖아요. 우리 네. 수빈 씨 네. 가능할까요? 이것도 봉인시켜달라 했는데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펜트하우스 마두기 선생님 나오십니다. 페로나 너 정말 스튜핏하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제발 네 발로 나가주라. 누굽니까? 완전 비슷한데요? 느낌이 너무 잘 살려주셨는데. 야, 대성공, 대성공. 돌멩이 줍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최현준 신고할게요. 나랑 혼인 신고 님께서 난리 났네. 네. 티저에 연준이 만보 춤이 너무나 최고였는데 연준이 만보 춤도 다시 보고 싶고요. 수빈, 태현, 범규, 휴닝이의 만보 춤도 보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뮤직비디오에 이 만보 다 같이 네. 추는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이게 멀리서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인 개인 만보 춤으로 해 가지고 괜찮으시다면 네. 방송 후에 따로 촬영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딱 기다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보춤 기대할게요.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사연 우리 태연 씨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닉네임 태연아 핑크 누나 사랑해요 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님 핑크 누나 사랑해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컴백을 응원하며 구행시 회복했습니다. 우리 구행시에 멤버들이 다 같이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컴백했습니다. 모 모르신다고요? 알려드리죠. 로 오마이갓 빨리 음원 사이트에서 제로바이원 러브송을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우 우리 투킹이들 너무 잘하죠? 바 바로 듣자마자 무아가 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랍니다. 이제부터 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 행복함으로 가득하실 거예요. 더 알려달라고요. 365, 24시간 말해도 부족한데 큰일이네요. 야 진짜 후
호흡까지 진짜 기가 막혔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텐션업 초대석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와 함께했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수빈 씨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볼륨을 높여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항상 올 때마다 편안하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태연 씨. 네, 저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이렇게 라디오 하다 보면 특히 볼륨 보면은 너무 편안해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저희는 패밀리잖아요. 아, 맞아요. 네. 가족이야. 또 와서 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족 모임 또 해요? 가족 모임 또 한. 권규 씨. 저도 오랜만에 또 왔는데 오랜만에 와도 되게 뭔가 어제 본 것처럼 뭔가 내적 친분이 엄청 쌓여가지고 내적 친밀감 너무 편했던 것 같고 너무 또 좋아요. 오늘도 라이브로 되게 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잘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라이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닝카이 씨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럼요. 아, 우선 너무 이렇게 즐겁게 놀다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한디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편안한 분위기 속으로 이렇게 아이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에서 아직 못 들은 노래가 한 곡 남았죠? 네. 안티 로맨틱. 네. 휴닝카이 씨, 이 곡이 또 1번 트랙 인트로에 딱 어울린다 하셨는데 네. 초대해서 끝곡으로도 어떻게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되게 잔잔한 분위기도 그렇고 가사적으로도 되게 뭔가 와닿는 느낌이 많이 들 거라 아마 네. 1번 트랙으로 뭐 라디오 여기에서도 아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다섯 분간의 인사 나눌게요. 꿈의 장을 무사히 마치고 혼돈의 장으로 한층 더 성장한 우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앞으로도 한디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그 맛은 항상 같지. Like said it's movies. 누가 눈물만. 난 알아 달콤한 love song 맹세한 말도 돌았으면 결국 낯선 그 someone